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시무나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앙마이 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17만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6,500이 넘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이 그래프가 좀 꺾이는 선이 보여야 될 텐데 아직도 가파르게 상승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에 많이 번지다 보니까 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케이스가 거의 다 잡혀가나 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나 이란 그리고 스페인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미국이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은 4위지만 곧 스위츠랜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10위권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한 5일 정도만 있으면 10위권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태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도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14명입니다. 114명인데, 오늘 이게 지금 새로운 케이스가 지금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 뉴스를 봤는데, 계속 지금 새로운 케이스가 지금 발견이 돼서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그럼 다른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태국에서 있는 대규모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서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뉴스를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냐면 캠프 매니저입니다. 뭐이 사람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흔적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가 3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이 31번 환자의 그 동선을 다 공개를 했잖아요. 태국도 드디어 우리나라처럼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디에 갔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나서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하려나 봐요. 이 뉴스가 지금 언제 난 거냐면 1시간 전에 났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매일 업데이트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태국에서 정부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만 있었지 뭐 태국 사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국내에서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 지금 갑자기 태국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는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발생을 했는데 키티로 검사를 안 해서 그러냐. 저는 물론 검사를 안 해서 이제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3시간 전이에요. 3시간 전인데, 뭐, 군 부대에 높으신 분인가 봐요. 시프라 하면. 높으신 분도 걸리셨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지금 이분과 밀접하게 접촉했던 그 60명이 있어요. 이분도 지금 자가격리가 지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자가격리라고 하면 외국인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막 이런 사람들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그 제재가 들쑥날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태국 사람의 높은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계속 뉴스로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많이 퍼졌었는데 이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존에 많이 퍼졌었는데 이제 알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타야의 뉴스가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국은 키티 사용을 굉장히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위급 간부들이 지금 걸렸고 그 고위급 간부들이 많은 사람을 접촉을 해서 모두 자가격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를 했는데 키트를 얼마나 써서 얼마만큼 그 많은 사람들을 확인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그 확진자 한 명이 60명하고 지금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60명은 지금 자가격리가 들어갔는데 이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들이 만난 숫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나요? 지금 그거는 뉴스까지 안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태국 정부가 키트로 검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키트를 확인해서 이렇게 접촉자들을 빨리 누가 걸렸는지 알아내는 거는 태국이 굉장히 늦다고 봅니다. 늦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엄청난 숫자가 걸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1월 달에만 해도 사실 1월에 그리고 2월 중순까지만 해도요, 뭐큰 쇼핑센터나 마크로 이런 데서 사람들을 많이 볼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레스토랑 관계업자들이나 어떻게 뭐 그런 그 뭐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크로나 빅시에 가서 큰 쇼핑센터에서 대형으로 물건을 떼던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을 먹일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막 물건 사는 걸 하질 않았어요. 뭐, 그리고 물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안간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태국은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간게 많아요. 그래서 상점 주인이 뭐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도메스틱, 국내에 태국에 높으신 사람이 걸렸고 그 높으신 사람이 몇 번의 장례식과 결혼식과 각종 나라의 행사들 다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높으신 분들 어떻게 해요? 다 악수하고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마스크 썼나요? 마스크 안 썼습니다. 마스크 안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태국 사람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안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걸렸을 때 태국은 사실 뭐,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한국 뭐 입국 금지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국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해요. 서민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물건들 다 보이시나요? 물 이거 보이세요? 물? 잠시만요. 아기가 울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아기를 조용히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제 물 보이시나요? 물. 이거는 음료 종류인지 뭐술 종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카터마다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모르시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우스 코리아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라이벌 비자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의 나라가 취소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났었어요. 사우스 코리아도 어라이벌 비자가 취소된다라고 말이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90일 비자가 없어지느냐. 이제 캔슬드라고 바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태국 정부의 말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제가 직접 3월 12일 날 라오스 국경을 통해서 비자런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런을 하기 전에 태국에서, 태국 국경에서 나갈 때 이민국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나가면 90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나가면, 오늘 들어오면 된다. 하지만 내일은 장담 못 한다. 내일은 못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고 다시 들어왔는데 90일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면 바로 이틀 있다가, 이게 3일 전이죠. 바로 이틀을 넣었다가, 그 한국이, 여기를 보시면 한국이 빠진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빠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한국은 처음에는 취소를 시킨다고 했어요. 90일 비자를. 근데 하지만, 예, 한국은, 그 다음 뉴스에서 그 이름을 뺐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보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예, 잘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90일 비자를 주는 거에 대해서 예, 안 준다고 했다라는 걸 번복했다는 사실, 그게 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기 뉴스에 보시면 지금 12분 전에 났습니다. 지금 태국이 브레이크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예, 이 국내로 퍼지면서 높은 사람이 퍼지니까 이렇게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에 보시면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송크란이죠. 송크란이 연기된다라고 발표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태국 치앙마이 12.12 최고 성수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성수기가 제대로 지금 발휘를 못했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3월, 4월 달만 이 스모코가 좀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너무 심해요. 얼마나 심하냐고요? 한번 보실까요? 뉴스 아티클에 굉장히 재밌게 나왔어요. Congratulations, Chiang Mai. Again, you are the world's number one입니다. 자, 축하한답니다, Chiang Mai. 자, world number one이에요. 뭘로 number one이냐? 공기 오염입니다. 공기 오염. 몇 번이냐면, 지난주에요. 세 번이나 치앙마이가 세계에서 가장 공기 나쁜 도시로 이 282가 최악이냐? 아니에요. 작년에 치앙마이에 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수치가 최악이 아닙니다. 300, 400까지도 넘어가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300, 400 넘어가는 이 숫자가 얼마나 공기 오염이 심하고, 얼마나 이 사람 몸에 나쁘겠어요. 공기 오염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은 화전을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화전이에요. 그런데 100% 화전인가요? 중국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3일 전에 로에티에 있을 때, 로이에스에 있을 때, 우돈타니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뭐, 큰 도시는 아니고요. 우돈탄이 옆에 있는 곳인데 지인이 있어서 갔더니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전에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라 플라스틱 타는 냄새.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정부에서 쓰레기차가 안 온대요. 그래서 왜 본인이 뉴스를 봤더니 원래는 로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 땅에 이제 그 쓰레기 더 이상 버리지 마라고 했더니 정부가 그냥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대책을. 그런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땅 주인이 이거 지금 뭐, 쓰레기 못 버리게 해서, 쓰레기 못 버리게 됐어. 그러니까 각자 뭐, 알아서 해. 언제 우리가 다시 쓰레기를 모아서 버릴지 모르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태국 로컬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막막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엣은 정말 다른 도시보다 플라스틱 냄새가 완전 심했고, 도시 안이 심했어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외곽이잖아. 외곽이 보면 지금 태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 옆집에서 태우냐고요. 우리 옆집에서 논들밭이 아니면 안 태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이엣은? 옆집에서 태워요. 앞집에서 태우고, 뒷집에서 태워요. 그런데 그 공기가 다 어디로 가냐고요. 그냥 로이엣에만 있다가 없어지나요? 지금 비가 안 오고, 건기 시즌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러면 태국 전역으로 퍼진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국경도 넘어가겠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요. 사람들이 지금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이 공기 오염도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치앙마이는 그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기 나쁜 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제가, 어제 치앙마이를 도착했습니다. 국경 넘어서 이렇게 천천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벌써 목이 아파요. 그리고 증상이 코가 자꾸 마르고요. 세수 같은 걸 하면 답답해요. 코가 막히니까 답답하고 기침은 안 납니다. 뭐 감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집에 공기청정기를 필터를 덧대서 세 대를 돌립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위에 필터를 다시 덧대서 한 개를 돌려요. 그래서 집에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제가 어제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갑습니다. 그러면 외부로 활동을 하면 얼마나 공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이 안 좋겠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안 가서 좋은 거는 딱 정말 이틀이었습니다. 왜냐,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머물기는 싫었거든요. 그런데 치앙마이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한국을 가야 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점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쨌든 줄어들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좀 있으면 안 걸릴 확률이 있는데
이 뭐지? 이 공기 나쁜 거는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목이 아프니까, 공기청정기를 세대로 틀어놔도 목이 아프니까, 이건 얼만큼 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폐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 폐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걱정이 돼요. 아마 저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파타야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태국이 전 지역이 다 이렇게 공기가 나쁜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는 특히 남부 지역에 바닷가에 있는 쪽은 바람도 불고, 그 기후적인 특성에 의해서 화전을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뭐 쌀농사도 뭐 많이 안 짓는 건지 어쨌든 푸켓이나 방콕이나 파타야 이런 쪽에는 치앙마이보다 훨씬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가 너무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예, 그 파타야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태국 코로나 바이러스 치앙마이에서 머물면서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그다음에 정확하지 않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뉴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오늘자 올라온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자 넘어오는 뉴스가 너무 많은데 태국 정부는 갑자기 모든 셧다운 할수 있는 그다음에 군대의 힘이 센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미리 뭐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집에 좀뭐 물이라든지 쌀 그리고 뭐 인스턴트 통캔 종류 이런 거는 사실 보관도 오래되고 뭐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뭐 지금 안 쓴다 그러면 그 한인 단톡방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는 어떤지 싶습니다. 물론 저도 뭐 필요 없는 약간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에게 막뭐 먹을 걸 사게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금 뭐 다른 매체, 그다음에 외국에서 하는 매체, 뭐 태국에서 하는 매체, 한국에서 나오는 매체를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불편하게 와 닿는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조금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름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뉴스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